자, 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다들 힘드신데 저희도 오늘 이제 주말인데요. 이제 회원님들이 계실 때는 사실은 이거 영상을 찍기가 그래서 일요일날 조금 저녁 먹고 그러고 집에 있다가 시장님도 화장도 하고 이러고 나오셨는데 잘 먹었네요, 아주 화장이. 오늘 할 노래는 여러분들 이제 책을 다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시니까 244페이지 되겠네요. 제목이 빈잔. 빈잔. 이게 이렇게 딱 마시고 나서 그 남은 빈잔을 얘기하나 봐요. 이게 남진 선생님 노래가 약간 그꼭 남진 선생님 노래뿐만이 아니라 이런 트로트 계열의 노래들이 이제 감성을 이렇게 자극하는 노래들이 많은데 그거를 얼만큼 효과적으로 풀 건지 이런 거를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이 노래를 어떻게 많이 좋아하시는 노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죠? 빈잔. 장르가 어떻게 될까요? 슬로우락. 예, 그러니까 빈잔에다가 제목 밑에다가 슬로우락 쓰시면 돼. 다 써보세요, 슬로우락. 그 슬로우락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인지는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니까 그냥 저도 쓰기는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세짓다는 표 이렇게 트리플 리듬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제 빠른 게 있고 따따따따따따 또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되면 이제 슬로우록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부르는 건데 슬로우 자 붙었으니까 템포 자체가 빠르진 않을 테고 그죠? 왜 록, 브루스 이런 게 세지다는 표로 돼 있냐면요 우리가 또 브루스라고도 불러요. 보통 브루스 기타 이런 거는 이제 연주를 하면 우리가 12마리짜리를 브루스라고 이거 안 물어볼 거예요. 굉장히 12마디짜리를 얘기 코드 진행 형식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은 브루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브루스 형식을 가지고 요런 리듬에다 많이 연주를 했어요. 근데 요런 리듬이 우리가 이제 브루스 이렇게 춤추기 좋으니까 요런 거를 슬로우 락이라는 장르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브루스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블루스죠. 블루스. BLUES. 그래서 블루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브루스. 눈물의 브루스, 무슨 브루스, 뭐 영동 브루스 이렇게 브루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감성인데 그거를 묘하게 자극하면서 약간 좀 심금을 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장르 중에 하나가 이제 슬로우 락이라는 장르죠. 자, 키는 A 마이너. 그렇죠? A 마이너의 나란한 조는 심해이죠. C 메이저. 그렇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아니 물어보면 맨날 뭐라 그래서 지금 맨날 알려달라고 그러고 뭐 물어볼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실장님이 많이 혼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거지. 그렇죠? 자존심 상하는 거지. 아니 내가 그래도 유정민인데 이거를 뭐 이렇게 틀려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주를 한번 보통 이제 전주를 많이 들어보는데 전주를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지금 네 마디인데 다섯 마디예요 보통 보통 이게 지금 딴다다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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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프를 이제 보고 있는데 따리리라리라라 두 박자 있다가 4분의 2박자가 있는데 사실은 따라라리라라까지가 4분의 2박자 끊고 다다다다 떨어지는 데가 이제 4박자로 돼서 사실은 4분의 6박자가 맞기는 한 거죠. 6박자가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음절을 이렇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네. 예, 그냥 제 욕심이죠. 자, 키가 A마이너 템포가 72 72 되면 슬로우 락 중에도 조금 느린 편에 속하죠. 그래서 이게 보면 앞에가요 땅땅땅땅 치는 게 일렉기타예요. 들어보시면 보세요. 땅땅땅땅 이게 일렉기타예요. 화음으로 쳤네요. 보통
A 마이너니까 랄랄랄랄랄랄라 칠 때는 라도 미미미미미 이렇게 5도 화음으로 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작하는 음을 보고 라에서부터 시작 안 하고 요거 미부터 시작했으니까 A 마이너가 아니라 E 마이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그런 거죠. A 마이너의 화음이 라도 미 되니까 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미로 시작할 수도 있고 도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거는 피아노 같은 악기들 한 번에 화음을 쫙낼수 있는 악기, 기타 같은 악기. 이런 악기들은 화음을 한꺼번에 쫙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화음을 한꺼번에 못 부니까 우리가 고음만 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타가 땅땅땅땅 그러면 다른 브라스 악기들, 혼 악기들이죠. 트럼펫, 트럼본, 색소폰 같은 애 딴따다단딴 이렇게 멜로디를 받네요. 그러면 짱짱짱짱 딴따다단딴 짱짱짱짱 딴따다단딴 이렇게 됐네요. 두 마리가. 그 다음에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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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하셔야 된다. 셋이다는 표에서 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실까요? 셋 있다는 표는 한 박자를 세 개로 똑같이 나눠서 그렇죠. 연주하는 그래서 지금 한 박자를 세 개로 나누니까 4분의 4박자니까 우리가 네 개가 들어가 있으면 몇 개가 될까요? 16개 아니겠죠. 아, 12. 3,12.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죠. 12개가 들어가요. 한 박.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슬로우락을 연습하기 전에 셋이다는 표 이런 거를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야지 리듬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기본 연습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재미없으니까 냅다 반주기 키고 연습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 그러면은 요게 이제 사실은 깔끔한 느낌도 있어야 되고 좀 끈적이는 느낌도 있어야 되고 이런 노래들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이 이렇게 끌어안고 춤을 추는 거니까 약간 끈적이는 느낌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천박하게 끈적이면 또 안 되는 것 같고 그 중간을 타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 끈적이게 불면 가요 무대는 못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너무 정통으로 불면 히트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담배 피면은 전교 1등 하는 애가 담배 피면은 아유 스트레스 받아서 피는 거고 꼴찌 하는 놈이 피면은 그러니까 꼴찌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다 맞출까가 음악이라 사실 맞추기가 되게 힘들죠.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전주가 끝나면은 세이트하는 편이에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첫 번째 마디만 한번 불러볼게요. 원, 투, 쓰리, 포. 그렇죠. 자 여기를 근데 우리가 텅깅을 잘 하셔요 이러는 이유가 중에 여기를 너무 부드럽게 본다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느낌점이 뭐예요? 음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음 하나하나마다 다 가사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보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이런 가사가 다 있는데 우리가 보통 녹음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요 가사 하나하나를 집착해서 정확히 들리게 하기 위해서 발음이 중요하니 뭐가 중요하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슬러텅깅으로 하시면 소리가 별로 안 좋아져요. 그렇죠? 소리가 명확하게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텅깅을 하시고 이렇게 돼야죠. 자, 다시 한번 거기까지만 불러볼게요. 두 번째 마디까지. 네, 노래 미까지만 불러볼게요. 자, 악보에 계속 표시를 하고 적으시면서 하세요. 244페이지예요. 셋, 넷.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미미미미라시 도도도도시라 렐렐렐레 도레미가 어렵다는 분은 요거를 연습을 하시는 거고 나는 운지 잡는 거 뭐 이거는 운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 이런 분들은 여기에다가 기분을 만드는데 어떻게 되냐면 미에서부터 지금 그 한 옥타브 레 도레미 한 옥타브 위에 미까지 올라가니까 음이 세지고 있는 거니까 처음에 작게 불어서 크레센도를 해보세요. 크레센도 음을 키워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불어볼까요? 셋, 넷, 셋, 넷.
셋. 아니, 편하게 하세요. 아, 잘하고 계셔. 맨날 혼난다 그래서 요즘에 좀 유하게 이렇게 스타일을 바꿨어요. 우리 학원생 좀 늘리려고 우리 스타일 자체를 야 먹고 살려고 지금 좀 치사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게 맞겠죠. 자, 좀 여유를 가지고 셋, 넷. 다시 할게요. 왜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피아노로 좀 가야 되는데 너무 세게 갔어요. 작게 부는 걸 피아노, 크게 부는 걸 포르테라 그러죠. 그래서 P. F 이렇게 쓰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앞에 어떻게 써야 돼? 미 시작할 때는 P자 써놓고 크레센도. 그렇죠? 이렇게 가로를 쭉 그 두 번째 와니까지 쭉 해놓으시면 아 여기서부터 작게 불어서 포르테까지 가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셋, 넷. 그렇죠. 자, 여기까지 부셨으면 미파미도는 음절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 두 마디 마지막 박자잖아요. 미파미가. 그러면 거기 따다다다다다다 디다디다가 아니라 따따따따따따 빰. 하염없이 노래가 다시 시작되는 거. 그렇죠? 숨을 어디서 쉴 거냐가 중요해져요. 따따따따따따 이게 아닌 거죠? 그렇죠. 이렇게 미파미도 미파미시도 되겠죠? 도시라파 둘셋 시라파미 둘셋 이렇게 돼 있어요. 박자가 지금 네 번째 박자에 셋 있다는 표가 하나 들어가고 세 박자 쉬고 그죠? 세 박자 쭉 불고 또 네 번째 박자에 셋 있다는 표가 들어가고 또 세 박자 쭉 끌고 또 셋 있다는 표가 들어가고 세 박자 끌고 이런 형식이 계속 나타나요. 이거 슬로우락에서 쉬운 노래 중에 되게 많이 나오는 노래예요. 어떤 노래가 있냐면 이 세상 하나 둘 셋 따다다 하나 둘 셋 따다다 하나 둘 셋 따다다 하나 둘 셋 똑같은 형식으로 가는 세월 둘 셋 그 누구가 둘 셋 잡을 수가 둘 셋 있나요 둘 셋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박자를 연습을 잘 해놓으시면 좋은데 제일 많이 이런 박자를 연습하시면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어떤 거냐면 세 박자를 길게 끌지를 않으죠. 세 박자를 안 세는 거. 따라라 하나 둘 셋, 따리라 하나 둘 셋, 따다라 하나 둘 셋, 따다다 하나 둘 셋. 세 박자를 꼭 쉬셔야 되는데, 그죠? 미파미도 미파미 시도 중요하지만 세 박자를 맞추는 긴 박자에 세 박자를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미파미도 둘 셋, 숨을 살짝 쉬고. 음절을 끊고 미파미 시 둘 셋 숨 쉬고 도시라파 둘 셋 숨 쉬고 시라파미 이런 식으로 음절을 끊으셔야 돼요. 이거를 길게 부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답답하게 들려요. 따리라라 지라리라 다라라라 다라라라 이렇게 다 이어서 부시면 듣는 사람 죽어요. 죽어요. 그게 길게 부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음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이 되지만 아닌 거예요. 다 붙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쪼가리 쪼가리가 쪼가리 쪼가리 부품들이 다 이어져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지 이게 한 부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꼭 숨을 쉬셔야 돼요. 이런데 자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줄까지 됐네요. 그죠? 두 번째 줄, 두 번째 마디까지 그렇게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불어볼까요?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이게 아닌 거예요. 이슬이 아름다워 크레센도 한 다음에 하염없이 그렇죠? 작게 부는 부분 뭐라고 써야 돼? 피아노
감정이 완전 틀려.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불러보네 내 마음도 따라오래. 그런 거 아닌 거죠. 감정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하염없이 나라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살짝 숙여줘 더 음을 따리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말 따라리라리 나이라리라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를 하게 될 거예요. 도레미 파미레 도시라인데 따라리라리 점점 크게 부는 거 크레센도 레 도시라 데크레센도. 그래서 감정을 만들어요. 따라리 똑같은 느낌으로 하면 따라리라리 따라라라 이건데 그렇게 불면은 촌스러운 거죠. 라라리라리 라이라리라 그래가지고 감정이 싹 있는 것 같지만 레도시라 부는 거는 누구나 다 부를 수 있어요. 한 달 되신 분도 레도시라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부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거기 두 번째 줄까지 그러면 이해가 되셨나요?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유 실장님의 연주를 한번 들어볼게요. 준비됐죠? 네. 솔파미 불었어요. 두 번째 줄 첫 번째 마디를 틀리신 거예요. 지금 시장님. 그 다음에 도레미파미레도시라 불어도 상관없고 도를 길게 쉼표를 빼고 따라리라리라리라 근데 이 기분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도레미파미 안 부셔도 그렇죠. 지금 미 도레미미파미 이렇게 돼 있는데 미를 미하고 첫 번째 박자하고 두 번째 미하고 붙임줄로 만들게요. 그럼 도레미 파미 이렇게 되겠죠. 근데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중요하다. 이렇게 기분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아, 기가 막히네요. 그죠? 여기 가사가 또 그리운 나의 가여운 나의 여인이여. 그러니까 가여운 나의 여인이 보고 싶어서 막 이러는데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불 건지 아니면 기분을 낼 건지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내 여인이 보고 싶고 그러는데 그 몸이 건조하게 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야. 계속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 좀 한번 기분을 낼 수 있을까요? 빈잔 시키는 대로는 할게요. 예, 완샷을 축축하셨나 봐. 술 빨리 드시는 분들이 있어 또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먹었는데 차 있는 거를 못 보는 분들 있죠. 아주 그런 분들이랑 술을 먹기 시작하면 아주 피곤해지죠. 그 시장님도 원래 좀 술을 좀 하시잖아. 맥주 조금씩 해요. 맥주 조금씩 조금씩 길게.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세 번째 마디로 가기 시작하면 볼륨 자체가 변화를 줘야 돼요. 다른 느낌이 나야 돼. 계속 작게 불거나 계속 크게 불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벌써 지루해져요. 라시도 도레도미. 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미 도레미 도라시도 음절 끊어져야 되고 숨 쉬고 도레도 미둘세 끊어져야 되고 아 따다다다다라 아이 나라라라 되는데 파파파 파미 될 때는 크레센도 라솔솔 파미 될 때 데크레센도 그렇죠? 변화를 한번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여긴 처음부터 포르테로 시작. 근데 빰빰빰빰빰빰 라부터 커야 돼요. 라음이 커야 돼. 그럼 여기서 조금 커지게 했다가. 그렇죠. 풀어도... 그냥 포르테로 그냥 밀고 나가고 계시다가 라파파파파미레 아이사사파미 솔솔파미에서 힘을 빼셔서 데크레센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냐면 우리가 밀고 나가다가 데크레센도를 한 박자 안에 해야 돼. 솔솔파미 하면서. 근데 이런 연습을 체계적으로 많이 하시면 좋은데 잘 안 하셔서. 물어볼까요? 라시도 도레도미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파파파파미 그렇죠. 기분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라에다가 스쿱을 내시는 분들은 좀 스쿱을 넣으셔도 되고. 그죠? 업밴딩을. 그냥 보시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약간 리터를 시켜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슬러로 볼 때는 보통 정박에 부시는 게 좋고. 턱깅을 하실 때는 조금씩 리타르 단도 박자를 느리게 조금씩 느리게 그러니까 앞에도 똑같아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정박에 하나 슬로우로 볼 때는 이렇게 정박에 부시는 게 좋고 사실은 텅깅을 할 때는 한음을 더 조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텅깅은 뭐예요? 음들을 다 따로따로 놓는 거니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아이 아 드롭을 걸 수도 있고 스쿱을 걸 수도 있고 따로 놓으면 이게 무서워. 그래서 성인 연습을 하세요. 기분 되는 게 틀려요. 수준이 틀려지는 거예요. 박자 맞추는 것도 틀려져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라면을 끓이면요. 스프에 라면이 들어가 있 그 뭐 이렇게 양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실장님이 끓이는 거나 내가 끓이는 거나 많은 차이가 없어. 왜? 물 붓고 라면 끓이면은 그 스프 넣으면은 나도 넣는 거고 실장님도 넣는 거고. 어떤 때가 틀리냐면 고춧가루, 양파, 마늘 뭐 이런 게 다 따로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고춧가루는 요만큼만 넣어야 되고 요거는 요만큼 넣어야 되고 조금 매운맛을 내면 요거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 되고 뭐 짠맛을 내면 이걸 넣어야 되고 이런 게 생기는데 안 해본 사람들은 이런 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따로 하시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빰빰빰빰빰빰빰 다라라라 아라라 파미레 레도레미 똑같죠? 파미 하나 둘 셋 레도레미 둘 셋 도시라 시라 파미레미니까 최대한 작게 부르는 게 좋아요. 그렇죠? 도시라 시라 파미레미니까 나 도시 조금 작게 시작해서 파미 레미를 아주 안 들릴 정도로 줄이신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또 데크레센도인 거죠. 작은 거에서 더 줄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미미 확실히 나와야죠. 되는데 미를 쭉
강렬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런 데다가 비브라토 넣으면 후져져요. 음의 힘이 없어져요. 어, 쭉 밀고 나가시는 게 좋아. 되겠죠? 시도시라 불 때도 맨 끝에 줄. 미파미 시도시라. 우리가 슬러로 불 때는 박자를 맞추시는 거고. 턴킹을 하실까? 기분을 만드시는 거고. 두 개가 약간 틀리죠? 자, 처음부터 실장님 연주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네, 한번 불어보시고. 이게 지금 저희가 그 무료 레슨은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놓고 찍는 거라 조금 아쉬운 것도 있을 테고 이럴 게 있어요. 근데 유료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22,000원씩이지만 한 곡당 22,000원씩이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악보도 제공되고 뭐 이렇게 화면에 악보도 들어가게 편집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만들기 반주도 이렇게 믹서로 받아서 믹싱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거는 저희가 사실 없는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되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공부 근데 들어보시면 그래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악보를 잘 보시면서 적으시면서 꼭 적으셔야 된다 했어요. 안 적으시면 금방 잊어버리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7 A 마이너 맨 끝에 A 마이너에서 A 마이너의 콘텐츠 라도 미도라를 좀 불어보시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 노래가 이제 슬로우락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많이 돼 있기도 하고, 기분 자체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시다. 어떠세요, 노래가? 이거 그 지금 끝날 때는 뒤에 이제 도레미파미시도시라 도레미파미시도시라 이렇게 두 번을 하네요. 두번 하는 거를 우리가 도돌이, 그죠? 우리가 비스라는 말 써요. BIS. 그냥 일할 때 그렇게 써요. 거기 두 마디 비스하자 그러면 엔딩할 때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끝날 때 보면은. 떨어질 때 우리가 박자가 느려지는 걸 리터르 단도라 그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타이밍을 잘 맞춰요. 따리라리라리 랑 떨어질 때라도 미도라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그죠? 그걸 너무 기다렸다 그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제 빈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봤으니까 244페이지 이것도 이제 키가 다른 것도 있나요 지금? 이마이너로 돼 있는 거, 그 앞장에는 이마이너로 돼 있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마이너로 된게 좋다 그러면은 이마이너로 되는 거를 하시고, A마이너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사실 크고 작고 이런 거는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